시행사 내분으로 지지부진했던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국내 유명 건설업체를 사업 시공사로 선정해 꽉 막혔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수건 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 시공사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선정됐습니다. 시행사인 KPIH의 3분의 2 지분을 가진 3인 공동대표 측은 현대와 도급 계약을 맺고 향후 시공과 자금 조달을 약속받으며 멈춰섰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사업은 KPIH 주식 100%를 담보로 KB증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주주들이 이익 배분 문제와 대표이사의 자격 등을 문제 삼으며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이에 KPIH 측은 자금 조달 방식을 바꿔 주식 3분의 2만을 담보로 현대 엔지니어링 측에 시공을 맡기고 대출까지 책임지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기존에는 금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이번에는 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현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신용도가 더 높게 진행되기 때문에 KPIH 측은 현대차 그룹에 속한 시공사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KB가 아니라도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며 빠르면 이번 달 말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 회사의 수익이나 뭐 이런 거 검토를 했을 때 사업 진행에 이제 적합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시행사랑 저희가 일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 공사가 진행되는 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유성 복합 터미널은 구암동 10만 2천 제곱미터 터에 약 8천억 원을 들여 여객 터미널과 문화 쇼핑 시설, 오피스텔, 행복 주택을 2023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난국에 빠졌던 사업에 또 다른 변환점이 생기며 지역민의 수건 사업이 첫삽을 뜰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